어우, 형님. 응? 이게 뭐, 거의 뭐, 건식 사우나?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숨이 안 쉬어져요. 그니까. 아, 형은 그나마 몸에 열이 적정한데. 네. 준수야, 너는 열이 많아가지고, 그치? 저 지금 흠뻑 젖었어요. 워터파크 같아요. 우리의 노고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즐겁다라고 하면, 이런 가식적인 멘트. 저 형, 근데 더워 죽겠는 건 진짜 가식이 아니에요. 아, 그니까, 여러분 진짜 덥습니다. 네. 뭐, 준수, 이게 형이. 아, 오늘 2차가. 아, 잠깐 정신이 나갔었는데. 그치, 그치. 저는 개인적으로 2차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진짜 가성비가 좋다. 예. 옵션이, 솔직히 옵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옵션이 대부분 그냥 거기서 놀아. 그러니까 뭐 전동 시트, 내비게이션, 열선, 버튼, 썬루프 이렇게 논단 말이야. 그죠, 그죠.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 360도 통풍, 메모리 이런 것들. 얘가 여기 딱 적용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 시세가 얘가 약 한 1300, 500 놀고 있었는데 오늘은 1000만 원에 나왔더라고. 오. 그럼 바로 보여드려야 돼, 그지? 여러분 또 등급 업그레이드 한 3.5 맥시마. 1000만 원에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닛산의 맥시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차는 중역급 세그먼트가 대부분 다 2.4, 2.5. 그리고 이제 그 상위 버전인 3.5등급에서는, 이렇게 옵션까지 더 올라간 차가 맥시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 좋고요. 그리고 옵션 좋고요. 그리고 또한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자, 가격이 너무 좋은데요.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16년 3월 등록, 주행거리는 143,000km고요. 누이 없고 사고 이력 또한 무사고입니다. 단수는 두 곳 올라가져 있어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맥시마 3.5 플래티넘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금액 1,0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마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준수 오늘 뭐 이제 닛산의 맥시마 한번 갖고 왔는데. 네. 갖고 온 이유는 일단 가격이 1,070만 원이라는 거. 우리 또 가격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지? 맞죠. 화이트 색깔, 색상 좋고, 뭐 단순 두 개 올라가져 있는 거는 뭐 사실 큰 데미지도 아니니까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차 중에서는요, 그냥 옵션 제일 좋아요. 예, 옵션 제일 좋고. 자, 그리고 좀 고급 세그먼트, 우리나라에서 3.5면은 제너시스 정도 등급. 아마 3.3, 3.80 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묵직한 승차감이 나와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고급 세단에 옵션까지 갖춰가지고 가시겠다. 그런데 가격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1070이면 지금 우리나라에 뭐 제너시스 DH도 뭐 1070이면 어떻니 뭐 그냥 그지? 그죠. 가격대가 안 나오지. 뭐 20만 다 넘어가 버리니까 비교해서 추천 매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이제 이렇게 뭐 전방 카메라부터 이제 이렇게 앞쪽에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싹 다 올라가져 있고 LED 다 헤드램프입니다. 그리고 금호 타이어. 타이어는 약 한 50% 이상. 휠은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얘가 약간 A필러부터 B필러 위쪽까지, 탑까지 다 블랙 느낌으로 투톤 느낌이 올라가 있어요. 약간 디스커버리 같은 느낌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이드미러도 좀 블랙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트도 약간 퀄팅 시트 느낌 스마트 크루즈, 통풍, 메모리, 썬루프 다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옵션 정말 좋죠. 정말 좋은 모델로 보시면 되고 자, 2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컵홀더 올라가져 있고요. 시트가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올라가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쪽에 썬루프도 이렇게 파선 느낌으로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는 타이어 잔유량은 한 20-30%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닛산의 맥시마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도 올라가져 있고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어우, 트렁크는 정말 넓습니다. 정말 넓고요. 자, 닛산의 맥시마 오랜만에 아주 준비를 했는데요. 금액 너무 좋죠. 1,070만 원까지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 이제 일본 차라고 하면 내구성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주시면 좋은 추천 매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도어 쪽에는 이제 이렇게 윈도우 버튼 메모리 기능 1, 2단 올라가져 있고 접이 부분 시트는 전동입니다. 전동 시트 왼쪽에는 오 뒤쪽에 커튼까지 올라가네. 뒤쪽 커튼 열선 핸들 VDC 기능 트렁크 버튼 있고요. 사이드는 풋브레이크 방식이고 핸들 전동으로
컨트롤 가능합니다. 왼쪽에 있는 볼륨 버튼, 스마트 크루징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 거리는 14만 킬로, 14만 3천 킬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파선 올라가져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블랙박스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어뷰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공조 에어컨 버튼, 버튼 시동 올라가져 있습니다. 통풍 시트 올라가져 있고, 주행 타입은 노말 스포츠 모드 이제 세팅 가능하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세팅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맥시마 차량이 900일량이어서 한번 느낌을 한번 좀 간접 경험을 한번 해볼게요. 일본 차들은 요때 당시에 연식 차들이 다 대부분 자연흡기 엔진이어가지고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차의 장점은 여러분들 뭐 워낙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잔고장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저평가되어 있어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일본 차 구입하시는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차량 외내관 상태도 깔끔하고 가격도 약 1,070만원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맥시마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닛산의 맥시마입니다. 금액은 1,070만원, 전액 할부, 탁송거래 다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